네, 안녕하세요. 보시는 기기는 그 AR 튜너입니다. 어쿠스틱 리서치에서 이제 앞 글자를 따서 AR이라고 해서 이제 AR 튜너인데, 60년대 중반에 그 미국의 AR이라는 그 스피커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에서 출시한 튜너입니다. AR 회사는 이제 주로 스피커인데요. 스피커 AR1, AR2, AR3, AR4 이 메인 스피커를 이제 올리기 위하여 AR 자사에서 이제 연구 끝에 출시했던 그런 앰프, 튜너, 리시버 그리고 턴테이블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출시가 되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놈입니다. AR 튜너입니다. 이 AR 튜너는 AR 인티앰프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쌍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심플하고 전면에는 금장색의 그 패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AR에서 나온 이런 앰프류는 특징들이 엄청 그 심플한 그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간단하고요. 전면에는 오른쪽 전면 쪽에는 맨 아래에는 AR이라고 이제 자사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얼이 있고요. 다이얼 로그. 그리고 아래는 파워 온오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스위치는 허쉬 오프 노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튜너 주파수 창을 옮기면 그 잡히지 않는 구간에 노멀로 해놓으면은 노이즈가 감소가 되고요, 오프가 되고요. 허쉬 오프로 해놓으면 노이즈가 그대로 그냥 노출되어서 이제 들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스위치가 되고요. 그리고 왼쪽 편에는 스테레오냐 모노냐 스위치가 있습니다. 모노, 스테레오, 그리고 노멀, 허쉬 오프, 파워 온, 파워 오프. 보통은 이제 이 노멀로 해놓고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신호가 잡히는 걸 그렇게 안 잡히는 구간에도 노이즈 주파수 노이즈가 들리도록 뭐 해도 개의치 않은 분들은 이렇게 후시 오프로 해서 놓고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놈은 그 AM은 없습니다. FM만 전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FM이라고 되어 있고요. 88부터 해서 흰색 줄로 굉장히 심플하게 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맨 끝에는 108까지 되어 있고, 스테레오가 잡히면은 빨갛게 스테레오 불이 들어오고요. 센터는 이제 그 가장 잘 잡히는 구간을 잡을 때 참고해서 보는 부분이고, 빨간 줄 지침이 있는데 정가운데 보면은 이제 가장 신호 강도가 높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을 돌리면은 이 빨간색 지침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88부터 108까지 부드럽게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드 케이스가 이렇게 있고요. 우드 케이스가 있습니다. 크기는 ALNT 사이즈하고 크기가 같고요. 그렇게 생각보다 작은 그런 사이즈의 튜너는 아니고 어느 정도 크기가 조금 있는 튜너입니다. 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후면에는 왼쪽에 파워 코드가 이렇게
있고요. 110V.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힘을 줘서 이렇게 빼지면은 빠집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이렇게 2핀 구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워 코드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안테나, FM 안테나를 연결하는 부분, 아래는 휴즈가 있고, 이제 이 부분이 레프트 라이트 아웃풋인데요. 통상적으로 위에 2 앰플리파이어 되어 있는 부분 위쪽에 이제 레프트 라이트 RCA 단자로 연결하면 되고, 그리고 요 놈은 이제 레벨 조정입니다. 레벨 조정해서 이 아웃풋 레벨을 후면에서 조정하면 되고요. 그리고는 오른쪽으로는 이제 AR이라고 스테레오 튜너 이렇게 로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넘버도 이제 음각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가 네, 어쿠스틱 리서치에서 회사 플레임이 있습니다. 이 뒷면도 굉장히 심플하죠. 네, 심플한 그런 AR 튜너입니다. 그래서 AR 인트 앰프하고 이제 함께 쌍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AR 튜너였습니다.